찬스를 만들어 나가려고 계속 시도를 할 거예요. 네. 올 시즌의 이 모습들, 창원시청 축구단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뺏기게 되면은 이게 바로 실점 위기로 가거든요. 자, 박상철 버텨냈습니다. 네. 슈팅! 골! 청주FC가 결국 다섯 번째 경기 만에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네. 한승욱 선수가 지금 이 말하기가 무섭게 창원 빌드업 실수가 한 차례 나왔거든요. 네. 네, 공을 바로 탈취를 한 뒤에 전방으로 빠르게 질주를 해서 골문 구석으로 네, 잘 차 넣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아쉬운 모습들이 이어졌었던 청주FC 본인의 홈구장에서 다섯 번째 경기 만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 백패스의 강도가 약간 애매했어요. 네. 네, 한승욱 같은 선수는 저런 거 읽고 달고 질주를 하게 되면은 사실 수비수들이 따라붙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자, 이상현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 봤지만 뿌리치고 슈팅을 가져갔던 한승욱 올 시즌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한승욱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청주의 팀내 최다 득점가 네. 예,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그렇죠. 네, 저 선수가 이 빌드업 과정에서 항상 네, 또 패스미스가 나왔는데 자, 이번에도 네. 띄웠습니다. 슈팅! 골! 한승욱이 전반전 16분 만에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0. 네, 오늘 한승욱 선수 네, 실수를 놓치지 않는 그런 공격수 네, 그런 날카로운 모습을 두 차례나 또 보여줍니다. 자,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투샷 투키를 보여주고 있는 한승욱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도 패스미스거든요. 네. 자, 김정우 선수의 로빙 패스였는데요. 네, 지금 한승환의 그 선수에게 이 패스로 한번 주는 그런 거를 바로 읽어버렸어요. 그렇죠. 네, 읽고 저렇게 바로 또 정확한 패스를 찔러주다 보니까 한승욱 선수가 수비 방해도 없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골문 구석으로 시흥과 계속 치열한 그런 승점 동률의 싸움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네. 전방 길게 보내줍니다. 공간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김정훈. 두 명이 붙었어요. 뛰었습니다. 강영주 올려줍니다. 낮게 네. 잡아놨습니다. 등지면서 뒤쪽으로 네. 슈팅! 골! 오늘 한승욱은 날이 되고 있습니다. 세 골을 기록합니다. 한승욱 선수 해트트릭입니다. 네, 전반 20분도 안 됐습니다. 네. 네, 전반 20분이 되기 전에 지금 세 골을 넣었습니다. 저 선수 오늘 굉장히 발끝 날카로운 네,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전반전 20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세 골을 몰아붙이고 있는 한승욱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공간 패스도 정말 좋았거든요. 여기서 네, 저런 센스 있는 네, 저런 로빙 패스가 나왔고 자, 여기서 문경민 선수가 굉장히 잘 지켰어요. 네, 지금 한승욱 선수뿐만 아니라 뒤쪽 페널티 박스 안에 지금 두 명의 공격수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창원은 그 두 선수 다 놓쳤어요, 지금. 네. 이 굉장히 수비 쪽에 오른쪽으로 오윤석 돌아섰습니다. 뚫어냈어요. 네.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 정도 워터치 네. 박스 안쪽 슛! 골! 전반 막판 태현찬이 만회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스코어 3대1입니다. 에이스가 또 해줍니다. 네, 창원은 에이스가 지금 만회 골을 넣어줬습니다. 지금 한 차례 굉장히 빠른 속공을 통해서 네, 지금 보시면은 세트피스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이 상황에서 굉장히 잘 돌았어요. 여기서 올려준 크로스가 네, 루안에게 전달이 됐고 이 원터치 패스로 바로 태현찬이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그런 좋은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또 이걸 놓치지 않는 태현찬 선수의 슈팅 굉장히 좋았습니다. 청주FC로서는 이 석점차 리드를 지키고 싶었을 텐데 창원시청 축구단의 태현찬 선수가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주가 지금 전반전만큼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진 않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창원의 그런 패스플 네, 지금은 박스 안쪽입니다. 네, 잡아넣었습니다. 슛! 골! 또 한 번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이재권! 네, 이재권 선수의 집중력이 돋보이는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네, 문전으로 어떻게 보면 루즈볼이 흘러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권 선수가 놓치지 않고 또 넘어지면서 네,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이제 진세민 선수의 크로스였거든요. 자, 뒤쪽으로 흘러가던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네, 지금 이 여러 선수들이 조금 엉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재권 선수가 이를 놓치지 않고 또 뭐 왼발 인사이드로 또 골망을 흔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재권 선수가 이렇게